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 다 완료했고, 여기도 보시는 바대로 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4개. 그러면은 9436, 360의 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일꾼. 시민은 250 넣을 수, 시민은 320명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다 인구를 더 넣으려면은 식당을 하나 넣으면은 여기다 1200명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쵸? 여기다가 더 넣어도 돼요. 여기다 500명의 인구를 더 넣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안정화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전. 이 만족도를 올려주려고 선전까지 여기까지만. 여기다 아마도 대한센터도 놔야 될 거예요. 대한생활센터. 아마 이것까지 놔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만 놔주면은 아마 이쪽은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 옷사이클 전부 백업. 옷사이클 백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제 배러리 공장인가? 정비죠?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배터리 2. 근데 너무 이거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기기 소모도가 너무 커요. 그쵸? 이거 하나 놔볼까? 50에 20? 놔볼까요? 여기다 다 이제 그걸 놔줘야 되는데 놔볼까? 고민이네요. 학금이 여유가 되니까 이거 놔보죠.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전자기기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긴 해요. 하나씩만 한번 놔볼까요, 전자기기? 여기다 배터리 한번 놔줘 보고요. 봐봐. 여기 약금 없애버리고 됐죠? 다 없애버려 이거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도 우선은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지금 아 이거 재활용이 다 차버려가지고. 여기다 재활용 창고를 하나 더 놔줘야 되겠다. 여기다 재활용. 재활용 창고. 재활용이 차면 안 돼요. 가득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재활용 창고가 50. 재활용 100 찼죠? 이렇게 차면 안 돼요. 그리고 배터리를, 오케이. 이번 시간에 이제 배터리를 좀 놔보죠.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놔보고, 몇이나 차는지도 보고, 1번도, 아니, 2번 구역에도 배터리를, 우선은, 여기다가 이 배터리들을 놔보고, 까지. 지금 여기가 배터리가 총 공간은 아까우니까 우선 이렇게 한번 놔보죠. 배터리 효율은 10% 올랐기 때문에 110 맞나? 볼까요? 3.7 하나당 0.7 올라가는 거 봐야 되겠네요. 0.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7에 49. 그렇죠? 77에 49. 여기 배터리 하나당 1.7 계속 올라가죠? 하나만 더 놔주면 여기는 커버가 되겠네요. 1.5 하나만 놔주면 더 되겠다.
자, 하나만 더 놔주면은 여기는 3이니까 6사이클 버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끄시고, 자, 이쪽 보시면은 2구역, 3구역, 2구역, 5사이클. 와우, 5.1사이클 완성됐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그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쪽 완료를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먼 곳 5.2사이클이네요. 탐사선이 산성 바다와 오케이. 문제 있는데 이거? 산맥 아래를 뚫어 신호 발생 지점을 찾습니다. 조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는 물질 표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해봐라. 괜찮다. 여기는 제가 이걸로 찾은 거예요. 이걸로 찾은 거고, 지금 얼음 확보되어 있고, 자, 1번 다시 가보시면은 59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거 더 이제 오케이. 너는 이제 이거 187개를 이제 다 가져오도록 하죠. 여기는 187개는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야! 아,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제가 문제인 것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전문성, 이 전문성만 알면은 연구시설 가가지고 기념비 보시면은, 보세요, 산업 전문성이 1티어 1대 플러스 안정을 하나 더 준다라는 거예요. 마덕을 설치를 하면 이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식량 전문성, 이런 것, 인구 전문성, 이걸 모르겠어요. 전문성을 올리는 그 방법, 이 구역의 전문성, 그걸 모르겠네요. 이것만 알면은 정말 쉽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구역이 0.1이니까 하나 더 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굳이 여기까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4.9사이클 됐어요. 통과. 4.9사이클을 목표로 놔보죠. 이제 1구역 하나 놓는데 어딨어? 이거 하나 더 놔도 되겠어. 우리 전기를 한 번 더 놔도 되지 않을까요? 전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터리들이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 배터리를 놔줘도 되고, 그 다음에 아, 구역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고 싶은데, 다음에 이거 하나 이렇게 팡 놔줘도 소방서를 놔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하나 없애죠. 하나 없애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과연 이거 하나당 0.7 7 하나 77에 49니까 하나 둘 셋 어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가도 두 개 놔줘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40개씩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도 우선 아니야 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4.5 6구역이 4.5 하나만 더 여기도 배터리 이렇게 하나만 더 놓으면은 됐죠? 모두 다 5.9 5.1 다 되니까 이제 과학기술 조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거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범. 관제센터 조사. 팀은 컴퓨터이자 물류센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복합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터미널과 구성요소를 검사하여 시설 이전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볼까요? An accident has occurred in the tycoon.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안개가 이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캐야 될 곳을 먼저 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최상위 우선순위 채굴할 자원, 수집할 자원 여기도 수집할 자원 이 안개 쪽에 거치지 않는 쪽을 먼저 수집하는 게 좋겠죠? 됐다! 뭐야! 아 그거? 5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그거였죠? 5 완료했네요?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5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오케이 다 됐네요 이제 이쪽까지는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쭉 와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되고 오케이 여기도 리액터 오 예 우선 이거부터 추출해 과학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떠나야 되겠다 채굴해 채굴한 다음에 떠나자 오 과학력 좋아 과학력 좋아 저희가 지금 과학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식량이에요 식량 이거 우선 연구하고 식량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식량이 먼저 다 이제 수집했고 이제 이거 하고 이렇게 계속 수집하고 있죠 여기 떠날게요 여기 떠난 다음에 이제 여기 산업적 파멸을 아니 이쪽을 먼저 가볼까요? 먼 곳을 먼저 아니 이쪽 할까? 떠나 오오오 그쵸 지금 가까이 왔어요 야 거기 갈 데가 아니야 거기 가지마 무시 여기 무시 그쵸? 여기 지금 무시해야 돼요 이제 와 이거 완료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안 됐네 뭐 봐봐요 이제 줄어드는 것 봐 찾았어 뭐야 뭔가를 오 에테멘 한키의 엔진 감시 구역 관련 정보 요약 엔진 감시 구역은 계급이 있는 병사들이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구역에서 명백한 간압이 발생하기 전 크라이오포드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컴퓨터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지휘관은 엔진 실 직원에게 무자비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불황자 취급을 하고요 오 다행히 안 올라온다 여기를 완료하니까 이게 완료가 됐네요 그쵸? 오 올라온다 에이
에이. 그래도 아직 괜찮죠? 아직은 버틸만 해요. 오케이, 아직은 버틸만 해요. 오오. 와, 이거 여기나 여기 완료하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벌어졌죠? 지금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아직 탄소는 많아요. 그 봐야 됩니다. 저 이동할 때까지. 야, 이쪽 그만하자. 아, 여기도 지금 168명.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놔야 되겠네요. 소방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소방서를 놔야 되면은 그때 부시고 이걸 하나 더 놓고 이걸 빨리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고를 하나 더 놓고 빨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지금 인구가 와 이거 168 얼음 여유가 되나? 얼음 여유 되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아 바쁘다 너 빼고 너 이거 갖고 와 이게 중요해요. 탄소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탄소 67 69 SI를 좀 더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이쪽에서 얼음 여기도 82개가 있으니까 그만 가져와도 되고 그리고 재활용 여기다 재활용 활성화를 하고 재활용을 여기다 놓고 국장님 오 이거 할 수 있구나. 오 피라네시의 해킹 미역 분석. 야, 여기 있죠? 이거 연구해야 되고요. A science ship has arrived at its destination. 5.1, 5.1, 5.9, 5.1. 이것도 지금 4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할까? 여러분 전력 업그레이드 한번 하죠. 1구역이 1... 아하 4536 여기에 그게 없구나 시민터가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1터로 하나 더 놔야 되겠는데 아 여기다 써야 되나? 이거를 없애고 그러면은 배터리 센터를 여기다 하나 놓을 수 있네. 여기다 하나 놓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인구 컨펌이 될 거고요. 시민을 여기 있는 시민을 24명을 오른쪽으로 시민 24명 이동 이번 구역으로 아니 6구역으로 6구역으로 일꾼 제외 24명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
됐어. 여기 지금 일꾼도 넘쳐나죠? 빨리빨리 펌핑. 빨리 인구 계속 펌핑해. 235. 이거 기술하면은 이제 될 거고. 아, 노아의 방주가 문제구나. 저거 진짜 문제다. 산업 구조 조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좀 막 이렇게 넘칠까봐 못하겠다, 지금. 지금 넘칠까봐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금. 됐다. 끝났다. 오. 오케이. 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겁나서 못하겠다. 지금. 아,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인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구. 인구 때문에 그렇고. 지금 총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전부 다 플러스 4고요. 만족도가 플러스 4면은 어느 정도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신뢰도도 좋고요. 신뢰도 좋고. 아, 겁난다. 식량. 식량이 지금 이제 그 슬슬 50%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40. 작물 농장에서 지능형 오 식량 생산 속도 10% 증가, 20% 증가, 그럼 65. 이제 식당을 하게 되면은 40, 105. 그다음에 하려면 이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용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80 정도의 과학력이 필요한데 식량 생산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 나쁘진 않은데. 오. 고민인데? 우선 이제 96. 96을 소모를 하면 되는데, 어, 고민이다. 어떻게 할까요? 어. 다 없다. 이제 이걸로 이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SI 수집해 오고, 그러면은, 오케이, 전기. 250. 250에 5. 225에 4. 이거 해볼까요? 이거. 225에, 그러면은, 100 몇 개 남죠? 225. 330 빼기 225면은, 105.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넣어. 와, 이거 열하나 계속하고 있죠? 계속 SI 규소도 들어있고 가지고 오고 있고. 이제 곧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개 가지고 오면은 이동.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계속 소모해, 계속 소모하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5, 9, 45. 450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더 지워줘도 문제는 없는데. 아, 공간이 너무 없다.
아, 이거 없애버릴까? 이거 없애버리면 모든 게다 태결되거든요? 아, 이거 없애버리면 제철소가 지금 두개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더 만들면 될것 같고, 얼음 많이 있고, 합금, 재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식량 해야 되겠다. 아니, 스마트 홈을 하느냐? 60% 증가를 시키느냐? 아, 식량 해야 돼요, 식량. 여러분, 식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연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입주하고 있죠? 225개 되면은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전기가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전기 그 다음에 24개 남았네요. 이렇게 놓으면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하게 될 거고, 지금 철은 이 구역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오고 있고요. 24개만 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24개만 가지고 오면 이제 끝! 됐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2000에 286. 이게 문제다, 진짜. 이거 노아의 방주, 이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진짜. 이게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다가 시민이랑 다 때려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넘치는 것은 다 1구역으로. 지금 보시면은 150명을 수적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야, 150명을 1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꾼 아니 시민이 지금 잠깐만. 와, 아니죠. 일꾼 180명만 있으면 되니까 150명을 3구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을 150명 다 가도 돼요. 이쪽으로 보내버리면은 여기서 더 더 펌핑할 수 있고. 폐기물 정책으로 인해 마이너스 1. 섹터의 쿨보다 더 많은 개방되지 않은 냉정 보드. 그럼 지금 200의 포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270? 이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된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뭐 하다 보면 이제 저거는 언락이 될 거라고 보면 돼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사일크마다 3명씩 오픈이 되기 때문에 6명이 포드는 끝. 이제 철캐러 갈 거고, 여기는 SI 규소 가지고 올 거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고요. 6구역은 계속 얼음 가지고 오고 있고, 여기는 됐어요. 됐고, 이제 과학기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구역 조사 진행을 하고, Population transfer complete. 선체 안정화 다시 되고 있고, 전기 완성됐고요. 어느 순간에 전기가 완성이 됐어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SI
탄소는 아직도 100개 정도 여유가 있고요. 보시면은 얼음은 여기서만 하고 있고 SI도 이제 이 정도 남았고요. 23개만 해오면은 끝이고 23개 가지고 오면은 총 160개니까 5개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쓸 정도의 분량은 되니까 문제없고 전기도 문제없고 식량이 문제인데 식량 커버가 지금 31.8이에요 이제 식량 커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꾼을 데려와서 이 식량 포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아깝잖아요. 그쵸? 지능형 설계를 해야 이게 언락이 되죠? 40 75가 돼야 되는데 아깝다. 아, 3 모질란데. 이거 해야 돼요? 식량 1유닛당 50% 더 많은 시민에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쵸? 5의 과학력이 더 필요한데? 와, 도망갈 될 때가 슬슬 다가옵니다. 야! 1구역! 빠밤! 1구역 배터리! 됐어요. 이제 여기는 끝! 이 수치가 282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졌죠? 다시 만족도가 올랐어요. 이 두 개의 수치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 많아지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인구가 더 많으면은 사라지는 되고 여기 이제 5점이 됐어요. 오, 재밌다. 과학력이 아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그럼 여기서 이제 118명을 더 데려와야 돼. 우선 끄자. 오, 데려오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여기가 안정화가 되면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과학력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야 식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걸 어떡하냐. 얼음 이제 이동은 하긴 해야 돼. 여기 지금 더 이상 캘 것이 없어요. 얼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몰라. 그리고 야, 이쪽 가봐. 거기 있지 말고 이쪽 가고 이제 한번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얼음 스캔 가고 430개 다 얼음 가. 데스티네이션. 아, 이거구나. 이거 해볼까요? 뭘로 해야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원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188을 그러면 여기 모두 다
없애버리고 여기 걸 다 없애버리고 인구를 데려와야 돼요. 어쨌든 가자. 야, 데려오자. 이거 데려와. 180명을 다 데려오면은 그때 이제 또 진행을 하면 돼요. 학금도 가져와야 되는데 학금은 아직 여유가 되고. 그 사이에 여기도 인프라 얘를 하죠. 얘 어차피 폴리머도 많고. 철 철도 아직 여유는 되니까 얘로 여기 얘로 엘드림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엘드림 노로 정했다. 보급해. 식량이 이제 아직은 여유가 돼요. 아 이거 식량 이거 딱 해야 되는데. 와 가학력 2가 부족하네요. 2 와 과학력 2가 부족하냐. 아 이거 이거 완료하면 잠깐만. 에이 몰라 해 해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해봐. 야, 이쪽 선 무시해봐.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쪽 얼음을 좀 캐야 되는데 이쪽 얼음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무시해보고. 얘네들이 막 부왕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거 완료하게 되면은 막 슝 하고 막 들어올 것 같은데 100%예요. 오오 그쵸 그쵸 그쵸. 와 야야야 스탑. 야 이거 아니잖아. 우선은 야 내가 미치겠다. 그게 아니지. 지금 전력이 5.5, 5.1, 5.9, 5.1. 와 얘네들 보소. 와, 뒤덮어버리네. 그럼 현재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앴고 지금 여기서 지금 과학력 이거 과학력 캐더네. 이미 과학력 캘 때가 아니에요. A ship has been destroyed by a space. 아 지금 파괴되는 거 보소. 아 미치겠네. 아 우와 다 파괴돼. 아, 다 파괴됐어. 미치겠다. 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진짜. Caution. Entering stellar storm. 아, 이거 어차피 과학력은 식량 할 수 있는 양은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요. 와 멋있다. 이 폭풍우를 뚫고 지금 우왕 들어가고 있죠. 이야 멋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 배 부서진 것만 해도 많아요. 됐다. 야 불났어? 야 잠깐만. 오오오오 야 소방서 못 짓는다. 환장하겠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네네네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
caution, entering debris field. 야, 빨리 이것 좀 없애봐. 소방서를 여기다 지어야 되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놓으면은 되고요. 저 정말 큰일 났어 여러분. 젠장 두 개만. 와 옆에 야야야야 됐다. 소방서를 지어요. 빨리 지어요. 얼른 후딱 빨리. 옆으로 번진다. 야 잠깐만요. 도착했죠? 지금 야 내가 니들 할 때가 아니다. 야 내가 여기서 뭐 있었죠? 여기서 와 다 터졌어. 와 다 터졌어. 열하고 여기는 여기는 채굴선 하나에다가 3선 화물선 두 대였죠? 그다음 여기는 채굴선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화학 하나 다 터졌냐. 와 수리하자. 다 터진 다음에 소방서 지으면 뭔 의미가 있을까? 소방서 됐다. 화재 진압 됐어요. 화재 진압 화재 진압이 완성이 됐네요. 됐죠. 됐고 우선은 중립적인데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왔고 우주 요리 식사 완료됐고 수리가 천천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수리가 될 거고 여기 수리되고 여기 수리되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과학연구선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메두사 완료가 됐고 이쪽으로 와서 광류 얻어오고 넌 지금 어딨냐 수쿠? 수쿠은 얘가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네? 광력 가지고 오고 있고요. 야 지금 여러분 소방관 아니었으면은 전멸할 뻔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왔으면은 우선 이제 얼음이랑 다시 체킹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 여기가 질럿 그루버 질럿이 얼음 램더가 얼음을 가장 먼저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은 나가서 이쪽을 다 무시해야 돼요. 이쪽 못 가도록 이쪽으로 캐러 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자원들은 모조리 무시 됐죠? 그러면은 이쪽 보시면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철부터 가져오게 하고
다음에 왜 사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쿱이 지금 여기 있어요. 얘 큰일 났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스쿱이 메두사.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메두사 거기 다 했으면은 이쪽 가서 과학력들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건 철, 이거는 이거 두개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 이거는 철이 가장 먼저,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 하나씩 놓아주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우선은 이렇게 우선 이렇게 놓아주시고,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탐사하고 있으니까 됐죠? 이제 철캐러 갈 거고, 이것도 다 철캐러 갈 거고, 탄소 우선 됐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죠? 이거 그만해야 되겠죠? 왜 과학 우주선이 하나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진 않을까요? 어쨌든 그거는 계속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